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입니다. 오늘은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의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남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이신 김지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입니다. 염치 있는 정치인. 염치 있는 정치하고자 나선 김지훈입니다. 염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신뢰 있게, 염치 있게 정치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후보장님께서 너무 경건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 또한 진행을 조금 더 엄숙하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는 후보자의 인생극장. 다시 다 함께 사진 함께 보시죠. 네. 후보자님 사진을 보니까 인상 깊은 것들이 많은데요. 스스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사입니다. 장소는 제 나이 23살 때입니다. 집사람과 약혼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찍어주고 옆에서 증인서죠. 저 사람과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너무 고생시켜 미안한 사람이죠. 어머님이신가요? 아니요. 제 네. 인생에 한으로 남아있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왜 한으로 남냐고요? 네.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다 놨노? 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 할머니입니다. 끝까지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세상 버리셨죠. 그 말이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아, 이 사진은 뭔가요? 국립산업박물관이죠. 네네. 울산을 재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을 재편시키기 위한 교두보라고 믿고 수년간에 걸쳐서 열심히 매달렸던 사업입니다. 로고입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산업의 상징인 모양이 뜨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해가 떠 있죠. 아직도 저는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겠습니다. 울산을 위해서요. 아픈 기억이자 자랑스러운 기억입니다. 이 당에 와서 남구청장 선거로 나섰던 지난 지방선거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런 전략공천으로 모 인물이 내정되었었고요. 그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이후 사민 컷오프에 걸려서 본선에 가지도 못했지만 저는 당을 위해서 그 부담을 알고도 즉시 수용하고 물러섰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저게 뭘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후보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본인입니다. 네. 저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스포츠 형태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뭐 패러글라이딩은 비롯한 조금 극한 또는 축구나 격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노가다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노가다 능력을 이렇게 갖고 있죠. 휴식 중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인상 깊은 게 그 한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또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또 노가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도 좋아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독립투사 같은 그런 열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은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참가하시는 각오가 좀 더 짠하실 것 같거든요. 총선에 임하는 이유겠죠. 네. 처음 시작은 정치의 꿈을 꾸면서였죠. 초등학교 5-6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고향 마을은 아름다웠죠.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형태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환경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은 기름이 뜨기 시작했고요. 힘을 가지해서 공단을 몰아낼 수 있다는 어린 마음에 정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울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애정을 가졌죠.
그렇게 보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많았습니다. 때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때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전 정치인이 아니었죠. 누군가를 대신 내세워서 해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정치 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울산에 대한 고민이 나라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에 대한 고민도 물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한 이유요, 울산을 재용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 환경의 변화, 나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아, 한편의 서사시를 듣는 것처럼 정말 그 각오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실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핵심적으로 나는 이것부터 바로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공약 부분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국가 공약이 있고 지방 공약이 있죠. 네. 하나하나씩을 얘기하자면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국가 공약은 제 공약은 전부 다 정치 환경의 변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국민소환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무능한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끌어내려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찾아 모으고 구성해서 그 법안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약의 1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지역 공약이 있다죠. 네. 역시 큰 카테고리로는 산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울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2차 제조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또는 4차 산업으로 재편시켜야 하는데 저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관광산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재편을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재편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이 되는 국립산업박물관 그리고 방부대 안각화를 비롯한 대곡 지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또 울산을 알려내기 위한 산업 엑스포의 개최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역 공약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울산에도 많은 이제 타 지역 분들과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정말 정책이 잘 실현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해 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최병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홍보님께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아주 참 독특하고 발랄한 그런 공약을 하나 내세우셨더라고요. 삼불삼행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삼불과 반드시 정책 선거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선거법을 100% 준수하겠다. 그리고 법정 선거 금액을 꼭 준수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삼불삼행을 내세우셨는데요. 매우 신선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 가운데에 특히 출판 기념회를 통한 편법 후원금 모금은 물론이고 선거 기간 중에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다른 후보들과 굉장히 차별적이긴 하지만 이 후원금이 매우 절실한 이 가난한 후보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어떤 공약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부자 후보의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자라고 규정이 되죠. 네네. 부자 맞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십억의 빚이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수십억의 빚이 있는 후보가 남들과 같이 모금할 수 있는 1억 5천 정도의 후원금을 적은 돈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금은 보험 깼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은행 빚을 또 추가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은 같은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런 공약을 만들 때 제일 제가 선택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돈이기 때문이죠. 포기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는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비 후보 기간에 본선거도 아닌 본후보도 아닌 분들이 주변 모금을 통해서 민폐를 끼치는 환경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생활을 출발했고요. 제 이 공약은 남구청장 때도 이미 했던 겁니다.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약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철학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게 그 증명이죠. 나무청장님도 찾아보시면 저는 SNS를 통해서 이미 공약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네, 부디 그 공약이 많은 효과를 바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울산시당 수석대변인을 지내셨죠? 네. 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 남무구 청장 도전하셨을 때 네. 또 아주 특이한 전력으로 좀 공격을 받으셨어요. 네. 네. 자유한국당 박맹호 의원의 선거 캠프에 내 몸을 담으신 전력도 있고 해서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특히 예비후보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시면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가게 되실 텐데 그럼 박맹호 후보하고 일전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좋지. 예 그렇게 되면 그 전투에 임하는 소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매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죠. 네. 지피지기면 백성백성이라 크죠. 똑같은 질문 제가 당 공천심사위에서도 받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성백성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선거활동하고 돕고 같이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그분한테 도전한다. 가능합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분한테 빚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한테 어떤 형태로도 빌미를 잡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는 그분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고도 그분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오점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죽은 글씨로 가슴에 새기고 살지요. 하지만 지켜봐 주시죠. 그 사람이 이 당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공정함에 노출되어서 이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딴 행동을 하는지 아니하는지요. 그에 대한 반증은 있습니다. 지난 남부청장 선거 때 6인 중에서 3인의 경선에 들지 못했던 저 살펴보시면 SNS에 그 증거 있죠. 곧바로 수용하고 뒤물러 섰습니다. 이유요? 그 부당함을 다시 캐기 시작하면 당의 선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제 정치의 시작은 20대, 20살 때예요. 20살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대선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이 몸담았던 평민당입니다. 평민당의 일원으로서 고향이 이 땅에 내려와서 참관인을 시작한 것이 제 시작입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있죠. 하지만 중간에 다른 곳에 몸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할 때 고민은 누구와 더불어 했냐 하면요. 이 당에 존재하고 있는 박창훈이라는 친구와 더불어 했습니다. 친구야. 정치를 해야겠는데 이 땅에는 적어도 이 울산에는 허수아비도 저쪽 땅에 당증만 달고 나오면 되더라. 내가 다른 당을 선택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동의하더군이 아니 된다고. 그러면 내 모습 변치 않고 그 당에 가서 현실적인 기회나 먼저 얻자. 그리고 정치 환경을 내부로부터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둘이 동의하고 뛰어든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냐고요? 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복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저는 학생운동을 했던 놈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도 여기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기에서도 외톨이였고 여기에서도 외톨이입니다. 저기에서도 외톨이란 것은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놈이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색깔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당에서 와서는요. 이 당에 옷을 입지 않았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외톨이라고 하더군요. 외톨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외톨이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번 해내볼게요. 그게 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억울한 심정을 잘 소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선에 나가셨을 때 대항마로 네. 김기현 전 시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텐데 있죠. 네, 그에 대한 심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에 해당되는 인물은 박명호입니다. 저는 그 김기현 시장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일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단 다른 어떤 민주당에 있는 후보보다도 그분은 더 잘 압니다. 그분이 가져가는 분이 어떤 성격에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 알지요.
그러면 저보다 다른 분이 더 알고 있나요? 그것 또한 아니겠지요.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박명호만큼은 알지는 못하지만 김기현 시장을 대한 데서 또 어찌 보면은 박명호보다 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덜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공격의 영역과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아야 할 것도 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네. 여의도 국회 꼭 점령하셔서 뜻을 네.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고맙습니다. 네. 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요. 결코 투쟁하지 않아도요. 성품 자체가 칼같이 정확하시고 하셔서 내가 맡은 일은 칼같이 할 거다. 지킬 것도 지킬 거다라는 게 네. 저도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 마지막 호소 발언 한번 해주세요.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일당 독주로 울산이 이렇게 흘러온지요. 저는 울산 재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시켜야 하겠습니다. 재흥시키기 전에 울산이 이렇게 망가뜨려질 거라는 거 10여 년 전에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이래 망가진 거요. 송철시장의 잘못이라고요. 경제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 증인입니다. 전임자들이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떠나는 기업 잡지 못했습니다. 잡아야 했지요. 저요. 선제적 행정 돕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에 몰두된 정책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이 잘 살아야 제가 속한 남구 을도 잘 산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산이 재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겠습니다. 울산 재흥 제가 부르짖는 슬로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태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람이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박TV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조금 가벼우셨는데 정말 원한이 있으시고 정말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결연한 의지를 다지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뭘 제일 좋아하세요? 음식이요. 음식? 네.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신다니까 아주 매운 라면, 뭐 매운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호박죽 좋아합니다. 아, 호박죽이요? 제 친구 잘 압니다. 아니 근데 시장밥에 호박죽 맨날 사 먹어요. 근데 이 호박죽은 익스트림한 맛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추억의 맛이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고 네. 어머니만큼 손재주 있는 분들이 네. 만들어주시는 시장 음식입니다. 아니 그럼 칼 같은 성품 안에 또 이렇게 그리워하는 음식도 계시고 그러면 혹시 사모님께 링을 주시기 전에 네. 짝사랑한 여자분도 계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집사람입니다. 아니 첫사랑이 결혼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네. 쭉 네, 행복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마지막으로 뭐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으세요? 여자 연예인?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 상은? 집사람. 아, 그래요? 아이고, 오늘 안 넘어가시네요. 아니, 못 넘어갑니다. 처음 듣고 가니 솔직하게요. 네. 아니. 네, 우리 집사람. 정말 칼 같은 분은 주변에서 공격이 많으시잖아요. 그 제가 지금 뭐 우연히 이렇게 국회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네. 수많은 풍파를 맞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한번 울고 싶었던 점. 네. 우셔도 됩니다. 저 할머니 사진 볼 때마다요. 우셔도 된다고 해서 울지 않습니다만. 아니요. 우세야 됩니다. 자고요. 차례에 관계없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한날. 왜 나를 이런 곳에다가 데려다 놨노?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뭐 이미저기를 떠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한테서 할아버지가 4대가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가 제 집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 또한 그렇게 모셔야 하는데 곁에 있던 우리 아버지께서 지치셔가지고 한날 저희한테 요양으로 모시자라는 얘기에 우리 아버지 눈빛을 봤어요. 이미 병자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병자가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병자가 되는 걸 보고 자식된 사람이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요양을 모셨는데 우리 할머니 말이 그거였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다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몇 년 뒤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뒤에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점점 요양원에서 제 집을 찾아서 한 번씩 이리 오실 때, 모실 때마다 말씀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줄어드신 말씀이 언제는 와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고 갔다는 기억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죠. 지금도요. 할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도 나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느 순간만큼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셨구나라는 걸 느껴요. 지금 와서 느껴요. 어떤 한이 있어도 할머니를 내가 모셨어야 했는데 요양원의 행태가 다 다릅니다. 밖에서 문을 못 열게 문을 바깥꼬리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손을 묶어 놓는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거기에 노출되셨던 거죠. 그 환경을 할머니는 겪으시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손인 저를 두고 네가 왜 내한테 이런 짓을 하노라는 우적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선거 치르면서도 시장에 가면 내 할머니가 특수들을 만납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할머니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분들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 할머니 떠올리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가슴에 한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할머니는 저한테 한입니다. 평생을 속죄해야 할 것이고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손에서 놓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저것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황혼 이혼하셔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사십니다. 아버지 할머니 댄스 실수 전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저희 실무세대들께서 편하게 계실 곳이 잘 조성이 되는 복지사회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네. 맞추고 할까요? 네. 촬영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 나무 청장 할 때 공약이 있습니다. 국가책임형 치매통합관리센터요. 할아버지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년간 치매 앓으셨죠. 할머니 또 차후 치매로 또 앓으셨습니다. 두 분 다 치매를 경험하고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왔을 때 그 옆에서 돌봐야 하는 자식의 의무감으로 우리 아버지 붙으셔서 열심히 공약하셨어요. 하지만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치매 노인을 돌보고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치매는 각 개인 가정에서 100%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걸 도와줘야만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저같이 한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이면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저는 주창했던 겁니다. 또한 저희한테 어떤 형태로든 행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시기가 오면 저는 해내고야 말 것이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국의 젊은 층과 중년 층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네. 나라가 저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까지 정말 책임져 준다면 그만큼 좋은 사회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을 푸시고요. 할머니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